야, 누가 폭탄 던졌어? 나야. 안녕하세요. 경기도의 아들 도비 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것이 어딘가요? 진이역이네요. 네, 오늘 경기도 화성에 있는 수도권 최초 사격 테마파크입니다. 선수들이 훈련할 때 쓰는 장소였어요.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일반인들에게 플레이 사격, 총 사격, 비비탄 사격, 사격 테마파크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. 근데 왜 우리가 진이역으로 왔을까요? 무려 서틀 버스가 있습니다. 경기도 그 사격장까지 버스로 알겠어요. 빨리 가요. 아, 편안하게 그럼 우리 같이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버스. 쿵. 자, 이곳이 어딘가요?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죠. 박수! 빨리 그 체험을 해봐야지. 갑시다. 이제 서바이벌을 한번 체험해볼게요. 서바이벌. 팀전을 해야 되는데? 안녕하세요. 혹시 뭐 동아리 분들이세요? 국가대표. 아니, 국가대표랑 우리가 왜? 반갑습니다. 이렇게 국가대표분들 이렇게 만나뵙고 일단 팀을 나눌 건데 A팀과 B팀이 있어요.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뒤돌아 있자. 약간 설레니까. 네, 저에게 와주세요. 나 너무 여성분들만 왔을까 봐 조금 걱정이 돼. 자, 하나, 둘, 셋.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 이름 정할까요? 진이와 친구들, 도비와 친구들 어떻습니까? 출발! 네. 자. 와! 힘든데. 재밌어. 너무 아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권총 클레이 사격장에 왔어. 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처음 와가지고. 술 안 드셨죠? 술 당연히 안 먹었죠. 신분증 있으세요? 신분증. 네. 1번입니다, 1번. 네. 난 준비됐다, 총을 쏠 준비.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. 넣겠지. 끝까지 보고 따라가서 따라가서 땅. 이제 실탄 넣어볼게요. 성렬 할 수 있어? 알겠습니다. 16발! 평균 남자분들 10발 못 맞추는 거 같아. 진짜요? 처음에는 16발 맞췄습니다. 아파! 너무 높았어요. 오케이! 지금까지 사격 테마파크를 봤습니다. 네. 어때요? 저는 제가 실제 총을 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격이라는 테마파크 자체가 완전 진짜 신선하지 않아? 총만 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주변에 경치가 너무 좋고 산림욕장도 많아가지고 맞아. 가족분들끼리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피크닉 오듯이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가족들끼리 놀러오면 네.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한번 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해주고 갑시다. 진이역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하루에 계속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걸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두둔. 여러분들 꼭 신분증을 챙겨주세요. 두둔. 서바이벌 할 때 맞으면 아프니까 여기 민소매나 이런 거는 안 입으셔야 돼요. 여기 다양한 편의시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사격 테마파크에 꼭 놀러 오세요. 알겠죠? 네. 지금까지 경기도 애들 도비 진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.